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지난 브이로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븐을 샀잖아요. 첫 오븐 산 기념으로 베이킹을 할까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제가 예전에 밥통으로 한번 시카고 피자를 만들었던 적이 있죠. 햄, 베이컨 이따시마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번엔 오븐도 있고 팬도 따로 사왔어요. 아, 여러분, 제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, 네, 여기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, 이거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. 여기 링크 걸어 놓을게요. 그러면은 빠르고 간단하게 슉슉 시작해볼까요? 오늘 원래 반죽 도우도 다 만들려고 했는데 간단 버전으로 가보자 해서 제가 애용하는 찹쌀호떡 믹스 샀고요, 토마토 소스도 간단 버전으로 해보자 해서 제가 예전부터 케첩으로 소스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래서 케첩 준비했고 치즈 충분히 준비했습니다. 안에 들어갈 거는, 이건 다진 고기인데 고기 다져왔거든요. 이거 앞다리살인데 비계 좀 많은 부위 주세요 했어요, 일부러. 그리고 뭐 소세지, 베이컨 상관없고, 오늘 양파랑 버섯 넣을게요. 뭐 여러가지 취향에 따라서. 어디 갔지? 저 올리브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가 빠질 수 없죠. 재료 준비 끝! 호떡 믹스 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두 개 깠고요. 이스트 꼭 필요하고, 이거 밀가루, 호떡잼은 필요 없어. 물에다가 호떡 믹스, 이스트, 여기에 물 500g 넣으라고 나와있거든요. 250g씩 따뜻한 물 잘 섞어줍니다. 반죽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, 처음부터 손으로 반죽을 하면은 손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섞어줍니다.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섞다 보면은 날가루가 거의 다 없어지고, 반죽이 덩어리가 됐네? 이때 손으로 반죽해주면 돼요. 그러면은 손에 최대한 덜 묻어요. 설명서대로 5분 동안 반죽해줄게요. 네, 이렇게 5분 동안 반죽이 끝났으면요, 다른 재료 준비하는 동안 비닐을 덮고 상온에서 그냥 발효시켜줄게요.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다져줄 거예요. 버섯도 잘게. 버섯은 워낙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살짝 큼지막하게 썰어도 돼요. 여기 데코용으로 올릴 버섯 좀 따로 빼놔야겠어요. 소세지도 넣어줄게요. 약간 좀 뽀득뽀득한 소세지를 넣는 게 맛있더라고요. 지난번에 소세지 넣은 피자를 만들어 본 결과. 케첩을 볶아줄 건데 약불에 볶아줄 거예요. 케첩은 오늘 소스는 한 6큰술 정도 할게요. 케첩을 진짜 약불에서 계속 볶아줘요. 탈 것 같다 싶으면은 기름 살짝 넣어주세요. 바닥을 긁으면서 볶아주세요. 꼭 중요한 거, 바닥을 긁어가면서. 근데 이렇게 한 5분 정도 볶다 보면요, 흡사 고추장 같은 한둥이가 돼요.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. 수분은 다 날아가고, 수분이 날아갈 때 신맛도 같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그 토마토 맛이 농축되고 이제 단맛밖에 안 남아있어요. 이거는 잠깐 한 곳에다가 식혔다가, 일단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사온 고기를 넣고, 이게 지방이 많아가지고 기름이 여기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일부러 좀 맛있으라고 지방 많은 부위를 선택을 해왔어요. 이렇게 다진 고기들은 이대로 놔두면 모양이 굳혀서 굳거든요? 그래서 굽기 전에 약불에서부터 막 괴롭혀줘야 돼요. 그래야 고기들이 뭉쳐서 안 익어요. 그리고 피자에는 이 향신료가 꼭 들어가거든요? 오레가노라는 향신료인데 피자집에 그 피자 맛을 내주거든요? 저는 오레가노가 집에 있어가지고 조금 넣어줄 거예요. 근데 없으신 분들은 안 넣어도 돼요. 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양파도 넣고, 여기서 수분을 좀 날려주는 게 좋아요. 피자에 수분이 많이 나오면은 피자가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 다음에 햄도
버섯도 넣어줍니다. 버섯이랑 양파에서 수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.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원액 소스 넣고 잘 풀어줘야 돼요.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요. 그래서 수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같이 좀 풀어줍니다. 이렇게 잘 가지고, 아 제가 재료 준비해서 까먹은 게 있는데 새우도 준비했거든요. 어차피 오븐에서 한 번 더 익힐 거니까 그냥 마지막에 넣어주고요. 올리브도 그냥 안에 넣어줄게요. 이렇게 속재료도 준비 끝! 가루가 다 됐으면은, 오 거미줄 보이세요? 반죽을 불을 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. 둥글리기도 진짜 오랜만에 쫙쫙 펴줍니다. 오늘은 그냥 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카고 피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도우는 조금 두터워야 돼요. 지난번에 해보니까 도우가 너무 얇으면은 애들이 터지더라고요. 팬이 딱 이만하니까 그걸 덮을 수 있어야 되겠죠? 지금 충분할 것 같은데? 팬 위에다가 반죽을 묻혀놓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재료를 채워주는 거죠. 재료를 네, 치즈를 원없이 뿌려줍니다. 너무 많나? 네, 치즈로. 그 다음에 남은 도 반죽으로 가장자리 잘 채워주고, 위에다가 양송이 3개, 올리브를 좋아하니까 올리브도 데코에 조금. 이제 오븐에서 220도에서 30분간 구워줄게요. 드디어 내가 첫 오븐을 쓰던. 자, 이제 오픈을 해봅시다. 와, 영롱해. 너무 이쁘잖아. 딱 맞아! 이제 맛을 볼게요. 대박이다. 피자 먹다가 피자가루 많이 시켰거든요. 치즈가루 그리고 핫소스. 근데 이건 리얼 사운드로 가야 돼. 안 되겠어. 자, 따로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든 생각이, 와 이거는 빨리 먹방을 따로 찍어야겠다.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먹방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는 요리만 하고 먹는 건 따로 안 찍어야겠다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식감과 그 어울림이, 이거는 진짜 찐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. 안 되겠다. 한옥마을에 길거리야 바게트 있는데 그게 바게트 속을 파가지고 안에 피자 속을 채워가지고 이제 오븐에다
부어가지고 바삭하게 나오는 그런 바게트거든요. 피자 바게트. 근데 그거랑 진짜 되게 흡사해요. 왜냐면 그게 씹었을 때 겉이 바게트가 바삭하면서 피자 맛이 나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씹었을 때 바삭바삭바삭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끝으로 갈수록 이제 쫄깃한 도우가 나오면서 두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. 토마토 소스 대체로 이제 케첩으로 하는 방법을 오늘 했는데, 와, 케첩으로 해도 진짜 이런 맛이 나는구나.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이 바삭바삭함을 느끼게 한 거는 진짜 오븐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. 아니면 후라이팬으로 이거를 진짜 도우 먼저 굽고 나서 그 위에 토핑을 하든지 해야지. 그냥 얇은 팬피자로 할 때는 오레가노 홀을 넣으실 분들은 꼭 넣어주세요. 집에 있으시면 꼭 넣고요. 왜냐면은 오레가노가 피자 소스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피자 향이다 약간 이런 걸 느끼게 해줘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집에 있으신 분들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